독일안 중에서 서출도만큼 다양하게 변화하는 품종도 드물 것입니다. 서출도 자신을 포함해서 총 8가지의 품종으로 변화합니다. 그중 가장 기본 품종이며 모종입니다. 중형종이며 잎은 후육이지만 배양 상태에 따라 다소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백복륜이며 추기포 또는 저리포가 들어갑니다. 잎끝이 비교적 둥그렇습니다. 리충 리그네의 월형의 붙은 매를 가집니다. 직선적 잎엽의 붙은 매는 일문자형에 가까운 월형으로 변화합니다. 서출도를 모종으로 하고 붙은 매에서 잎끝까지 일직선으로 안정된 느낌이 듭니다. 꽃은 천소피기로 꽃대에 홍색을 피우고 꽃잎에도 주위에 엷은 홍색을 띄어 매우 아름답습니다. 서출도가 중투로 변한 품종입니다. 해가 지남에 따라 유령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황색 중투의 간복륜, 고정성이 적어서 대주가 별로 없습니다. 신화 때 무지로 나와서 중투로 변하는 개체가 고정성이 높습니다. 서출도의 백복륜이 황색 신복륜으로 변화한 품종입니다. 새 잎은 엷은 황색으로 나와 아래쪽 잎으로는 짙은 황색으로 됩니다. 신화로부터 얘가 계속되는 개체는 적고 좀처럼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서출도의 변이 중에서 가장 귀합니다. 잎 모양이 망고겹에 가까운 희엽으로 잎 길이 3cm 전후의 소형입니다. 잎 겹침과 잎포개짐 모두 양호합니다. 무늬는 모종과 같은 선천성의 절잎 백복륜입니다. 작으면서 망고형의 잎모습이 너무나도 구슬처럼 귀엽게 생겼기 때문에 옥금이라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옥금에서 다시 싹 변이한 중투입니다. 망고카는 잎은 잎 겹침이 아름답고 선천성의 간복륜을 두릅니다. 본종은 서출도 계통의 변화종 중에서도 고정성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인기 있는 품종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극황의 대복륜으로 도저히 모종에서 변한 품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종은 백절이 복륜이라는 예이지만 본종은 선천성의 극황 대복륜으로 인기가 높으며 수가 적습니다. 서출도의 축소형, 소정이입니다. 옥금보다는 많이 크고 일반적인 서출도 중에서 작은 것으로 안정화된 것을 말합니다. 무늬가 조금 더 깊으며 약간 통통한 느낌을 줍니다. 리축의 니근으로 붙은 매는 기본을 월형으로 하지만 다양한 변화를 보입니다. 옥금보다 더 소형종이 되며 잎의 폭이 넓고 배가 볼록한 특징을 갖습니다. 서출도계라고 소개는 되어 있지만 더 두고 볼 일입니다. 붙은 매는 일문자와 월형이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